오늘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강화해 갭투자를 차단하고 법인 부동산의 투기를 막기 위한 종부세 인상안도 나왔는데요. 수도권 중심이긴 합니다만 부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아보겠습니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 갭 투자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부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이번에 오늘 발표된 대책의 대부분이 그 서울과 수도권에 관련된 규제 내용이었고요. 네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지역에 그 청약 조정 대상 지역 확대와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를 확대 지정을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그 이번 규제 조치에 해당되는 내용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과 수도권의 규제에 따라서 우리 지역으로 풍선 효과에 의한 투자 자금이 내려와서 오히려 우리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끌어올릴 만한 그런 요인도 있다. 다만 우리 지역에 돈이 몰리면서 그 가격 상승되는 지역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네. 들자면은 해수동 지역이라든지 남구 일부 지역 예, 이 돈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들 지역은 지금도 가격 회복세가 있었지만 조금 더 가격 회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러한 그 서울과 수도권 위주의 규제 정책 과정 속에서도 우리 지역에 일부 좀 영향을 미칠 만한 것 중에 하나는 네. 일단은 지금 그 법인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을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한 제한이 있을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 일부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한그 종합부동산세가 조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코로나19 확산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고요. 부동산 시장 위축도 뭐 피해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뭐 코로나 문제가 전반적인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에 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이미 여러 보도를 통해서 아셨을 거고요. 네. 또 실제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직까지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한 그 부동산 시장의 영향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 현재 주택 가격 변동률을 보게 되면은 그 예년만큼 상승률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 않고요. 네. 또 주택 거래량도 그 불과 한 2,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월 12,000건 정도까지 거래되는 형태로 회복이 됐지만 네. 다시 그 4월, 5월 달 경우에는 5,000건 내외 정도로 그 전형적인 침체 분위기 속에서 거래되는 물량으로 다시 떨어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그다음에 남구, 연제구 등을 비롯한 일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가격 상승을 제외하고는 네. 모든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락세의 영향이 결국 그 코로나19 문제로 인한 경기 위축 때문이라고 볼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많이 몰렸다는 보도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뛰어넘어서 네. 삼극화에 대한 전조 증상까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삼극화는 세 가지 국면의 현상이 나타났다. 즉,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지역, 그 다음에 가격이 전혀 올라가지 않고 정체되는 지역, 그리고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지역, 이렇게 세 가지의 국면, 즉, 삼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네. 이러한 것들이 고착화되기 전에 지금 이번 상반기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그러한 그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좀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지역은 아주 극소수이지만 빠르게 많이 올라가고 있고 대부분의 지역은 정체이고 또 일부 지역은 폭락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반기 분위기가 아니었나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기도 하고요. 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집 마련은 언제쯤으로 계획하면 될까요? 예, 전반적인 내집 마련의 시기는 어쨌든 지금 현 정부에서 오늘도 그 규제 대책이 발표됐던 것처럼 네. 집값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이 시기가 결국은 집값이 그나마 제일 안정, 하향된 시기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따라서 그내집 마련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단 내 집에 살기도 하고 다소간의 투자 수익도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물건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내집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것이 좋아 보일 듯하고요. 네. 내가 들어가서 살기는 하지만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싶지는 않다. 그냥 편안한 내집 마련, 주거의 목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이 나오고 또 공급량도 여전히 많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내집 마련에 나서시는 것들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집 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이신 분들은 지금 이 시기가 그나마 제일 싸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고요. 네. 그냥 단순하게 편안한 내 집을 하나 사서 거주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조금 더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지역이 많고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내집 마련에 나서시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부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